친구가 다친 사람이 돼서 속으로는 졸라 기쁜 것 같아요. 저 진짜 제발 구독 좀 해주세요. 제 인생에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. 여자친구는 저보다 4살이 많고요. 저희는 연애한 지 1200일이 된 커플이에요. 맨날 마의 100일 못 넘기는 커플들만 보다가 간만에 3년 좀 넘은 건가? 갑작스럽게 제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되면서 축하받기는 커녕 여자친구가 저한테 열등감도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럴 수 있겠다. 3년이면 한 사람이 발전하기 충분한 시간이니까.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하는데 얘기 들어주시겠어요? 여자친구랑 저는 같은 업 업계에서 일을 하다가 만났어요. 같은 업계에서 열등감이면 완전 위험하죠. 그 당시 여친은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던 시기였고 반면 저는 업계에 갓 뛰어드는 신입이었죠. 지금이랑 또 정반대네요. 여자친구는 제가 동경하던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처음엔 동경과 사랑이 구분이 안 돼서 뺑 돌기도 했죠. 그러다가 우연히 점심을 함께 먹게 될 기회가 생겼고 무한 직진을 해서 연애에 성공하게 됐어요. 여자친구는 돈도 좀 잘 버는 편이었는데요. 반면 저는 좀 쪼들리는 시기였어요. 근데 여친이 생활비 전부 부담할 테니 편하게 몸만 오라 해서 동거를 시작하면서 일도 배우기 시작했죠. 사연자분한테는 여자친구가 구원자 같은 느낌인가? 여자친구는 좀 스파르타 스타일이었어요. 그만두고 싶다. 나 가능성이 있긴 한 거야? 약한 소리 하지 마. 너한테서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받는데. 힘들어 죽겠는데. 일주일이라도 쉬고 싶어. 우리 일 자체가 프리한 만큼 무기력해지기도 쉽거든? 리프레시도 필요하지만 작은 일정들은 지켜나가면서 쉬어보자. 사귀고 나서 알게 된 건 여자친구가 열정 과다에 페이스가 너무 빠르다는 거였어요. 그 페이스가 사연자분이랑 또 안 맞았구나. 솔직히 열심히 해봤자 일이 안 들어오는데 하기가 싫잖아요. 여자친구는 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니까 열심히 하는 거면서 자꾸 저한테 나태하게 있지 말고 뭐라도 하라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. 참 아이러니하네요. 깊게 알고 난 후에는 동경하지 않는 거. 그래서 점점 여친의 잔소리에 지쳐갈 때쯤 저희 상황이 바뀌었어요. 제 일이 대박이 난 거예요. 저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. 처음엔 여자친구도 엄청 축하를 해줬어요. 근데 이 축하도 좀 그랬던 게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. 옆에서 내가 푸시해주길 잘했다. 나 너무 뿌듯해 자기야. 자기가 도와주긴 했지만 대부분 내 노력이었어. 물론 자기 노력이 크지. 근데 말이라도 좋게 해주지. 서운해. 이러더라고요. 옆에서 여자친구가 많이 조언해주긴 했지만 큰 도움이 되진 않았고 저는 저 혼자 이뤄낸 거라 생각했는데 제 성공에 숟가락을 얹는 느낌이어서 기분이 언짢았어요. 와 근데 성공에 숟가락을 얹는 느낌이다? 이거 좀 말이 세다. 그리고 여자친구는 하향세를 타기 시작했죠. 안타깝게도 거기서부터 여친의 열등감이 조금씩 느껴졌어요. 그래서 그 뒤로는 제 좋은 일도 온전히 축하받지 못했어요. 제가 잘 되니까 여자친구가 조금씩 질투하는 느낌이었죠. 아 이번 결과도 너무 좋다. 자기야 나 여기저기서 연락 오고 난리야. A사 알지? 나도 A사랑 일했었는데 A사는 진짜 비즈니스 매너가 최악이야. 조심해. 자기야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해? 나한테 기회가 오는 게 싫어 혹시? 무슨 소리야. 그냥 얘기한 거야. 바로 부정적인 얘기부터 꺼내는 거 보면 내가 잘 되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. 이런 식으로 열등감이 섞인 발언을 한다거나 그렇게 열등감이 섞인 걸로 보이지는 않는데 뭐 사연자분이 느낀 바가 있으니까 이렇게 써서 보내셨겠죠? 일 도중 여자친구가 한숨을 크게 내쉬길래 막히는 거 있어? 나한테 물어봐. 어 이 부분이 좀 막히네.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지? 자기야 요즘 그런 방식을 누가 쓴다고. 너무 올드해. 근데 이 부분은 바꾸기 싫었는데 그런 식으로 고집을 못 버리니까 자기가 자꾸 퇴보하는 거야. 뭐? 그건 좀 말이 심한 거 아니야? 기분 나빠하지 마. 하나부터 알려줄게. 남들은 나한테 돈 내고 피드백 받아야 할 텐데 자기는 내가 그냥 알려줄게.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네. 너무한 거 아니야? 그동안 나는 다 해줬었잖아. 저의 지적도 좀 꼬아서 듣는 자격지심이 생긴 것 같아서 슬슬 짜증났어요. 나도 좀 꼬아서 들려. 이런 생각도 든다? 사연자분도 여자친구한테 열등감이 있었던 거 아니야? 아 지금이 나 기회다고 폭발된 게 아닌가? 단순히 여자친구를 동경했던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말이 너무 상처해.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아 사연자분이. 여자친구가 다친 사람이 돼서 사람을 졸라 기쁜 것처럼 봐. 지금은 여친보다 제가 돈을 더 잘 벌거든요. 그렇지만 여친은 모아둔 돈이 꽤 있단 말이에요. 저는 돈을 벌기 시작한 지 이제 6개월이고 여자친구는 5년 넘게 현역이었고요. 근데 여자친구가 자기야 3개월만이라도 생활비 자기가 내줄 수 있어? 뭐? 갑자기 왜? 요즘 지출이 더 커져서 부담이네. 그동안 내가 다 내줬잖아. 다 내줘? 생색 내는 건가? 자기가 먼저 내겠다고 했었잖아. 그러자 여자친구가 완전 폭발합니다. 아니 좀 너가 내면 안 돼? 넌 잘 되고도 베푸는 게 하나도 없냐? 나 지금 너무 힘들다니까?
언성을 확 높이더라고요. 근데 말 하나하나에 가시가 박혀 있었어요. 서로 고슴도치야 지금. 잘 나갈 때는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이 지금은 저보다 못 나가니까 열등감을 견딜 수 없는 게 팍팍 느껴져서 안타깝기도 했고요. 결국 3개월은 제가 생활비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월세는 여친이 입금하거든요. 그래서 저번 달에 월세를 여친한테 입금하면서 집주인께 보내 했는데 답장이 뭐였는 줄 아세요? 그래! 였어요. 적어도 고맙다는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고맙다는 말을 하기조차도 자존심이 상하나 봐요. 슬슬 지쳐가서 갈등을 풀어보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. 요즘 나한테 열등감 느끼니? 언니 되게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초라하네? 내가 알던 언니가 아닌 것 같아. 근데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언니한테 비수야. 어떻게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? 나도 슬럼프 때문에 너무 힘든데. 막말로 넌 너한테 심취하느라 나 힘든 건 안중에도 없었잖아. 이런 식으로 제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을 파악을 못하더라고요. 최근 대화까지 터진 바람에 아예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만 주변에 겹지인들이 많은 상황이라 이 얘기를 꺼내면 겹지인들이 너네 언니가 너 뒷바라지 다 해준 거 아냐? 언니가 생활비도 다 내주고 가르쳐줬었다며 배신 아냐? 이럽니다. 주변 사람들 반응이 냉랭하네요. 근데 남의 연애에 이렇게 말 얹으면 안 돼. 연애 초반에 제가 언니 칭찬을 부풀려서 엄청 많이 해서 그런가 본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받은 건 아니고 제 노력인데 억울해요. 그리고 저도 더 이상 제 성공을 축하보다는 질투,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아요. 솔직히 저 좋다는 사람 많은데 왜 이딴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.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네요. 결론은 이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싶습니다. 이미 모든 전개가 슬기롭지 못해요. 사실 동거도 그만하고 싶었어서 집을 따로 계약해둔 상태고 2주 뒤면 새 집에도 입주하는데요. 아직 얘기를 못 꺼내서요. 자, 오늘 사연 핵심. 어떻게 하면 여자친구 빈정 상하지 않게 따로 살자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,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어떻게 풀면 좋을지 조언 겁니다. 헤어지는 게 답이긴 하다. 두 분은 지금 답이 없다. 사연자분이 아, 내가 이제 너 잘 나가 라는 걸 굉장히 어필하고 싶어 하는 게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더 하지 않았을까. 저도 몇 가지 의문이 드는데 좀 짚고 넘어갈게요. 1200일 연애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. 그러게요. 동거를 그러면 언제부터 몇 년 한 거예요? 2년 반 넘었죠.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여자친구가 생활비를 다 냈었어요? 뭐 그렇죠. 저도 내고 싶었는데 언니가 그러자 해서요. 내가 묻고 싶은 거는 그거야. 사연자분이 아무것도 도움받은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년 반 동안 돈 걱정 안 하고 내 일에만 몰입하게 해준 것도 그 사람의 큰 도움인 거예요. 엄청난 푸쉬예요. 금전적인 게 생각보다 엄청 크거든. 그 부분은 고맙게 생각합니다. 근데 3개월 내달라는 말에 그렇게까지 화를 내셨어야 했나 싶은 거죠. 소신 발언하자면 좀 이기적이라는 생각 있기는 해요. 물론 해줄 수야 있지만 태도가 좀 그랬어요. 언니한테 도움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? 이 업계가 도움 없이 기반 마련은 어려워서 기반 마련에는 도움을 줬죠? 그 부분은 고맙게 생각해요. 아니, 또 나오네? 아까도 그 부분은 고맙게 생각합니다. 그 부분 플러스 그 부분은 대부분 고마웠다. 우월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제가 열심히 해서 잘 된 건데 여자친구가 좀 질투하는 것 같다 이거죠. 어쨌든 헤어지겠다는 거죠? 사실 식은 건 어쩔 수 없잖아요. 근데 사연자분 잘 생각하세요. 아무것도 없는 나를 2년 반 동안 묵묵히 뒷바라지해준 그 여자친구가 지금 힘든 시기가 고작 6개월. 이렇게 따지면 사연자분이 성공한 시기도 고작 6개월. 이것 때문에? 후회하지 않겠어? 힘들 때 사람 버렸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저도 언니가 저런 성격만 아니면 저한테 도움 준 것보다 더 많이 도움을 줄 수 있고 옆에서 응원할 수 있는데 열등감이 절 지치게 한 거죠. 찡찡대는 거 매일 들어줘보세요. 힘듭니다. 사연자분은 더 잘 되기 힘들 것 같아요. 무조건 돌려봤습니다.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묵묵히 제 할 거 했어요. 전 레어님 도토리 묵이세요.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. 어떻게 하면 여자친구 빈정상하지 않게 따로 살자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. 그동안 월세가 얼마였어요? 여자친구지? 2,400만 원이니까 그중 1,200만 원 주시면 여친 빈정 반성할 거고요. 돈이야 물론 줄 수 있는데 안 줄 거잖아요. 현명한지는 잘 모르겠네요. 근데 궁금한 게 그 3개월 내주기로 했잖아요. 그중에 한 달만 내주신 거죠. 그리고 이제 헤어지면 나머지 두 달 내주실 건가요? 제 집 가야죠. 저는 안 사는 걸요 거기. 물론요, 둘 사이에 자세한 일들이 있었겠죠.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한 사연자분이 받았던 힘듦들도 있었을 거고. 글쎄요, 제가 볼 때는 그래요. 사연자분이 너무 성공에 심취하신 게 아닌가.